이런 것도 디자인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제가요 이 강단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를 녹색의 대리석을 깔 계획이었어요. 이게 UN 총회장의 의장석에 대리석 비싼 거 하나 깔아보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거 안 하기로 했어. 결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리가 저도 삐진 채 하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미안하다 이래 했었는데 지금 이 사진에 꽂히신 거예요. 김남주 씨가. 이게 지금 김남주 시인의 사진을 뭔가 지금 이렇게 번을 해놓은 거죠. 이거 하나 했으면 되지.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썼어야지. 이거 과잉이다. 제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새로운 걸 붙인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초창기 아이디어인데 제가 여기다가 나무 하나를 조형물을 만드는 디자인을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말로만 합니다. 나무 심어 그러면 제가 아까 윤영일 박사 그림을 그립니다. 자, 말만 하면 24시간 그림을 그려야 나오는 그림을 이제 제 뭐냐 저를 도와주는 하지만 말로만 하면 나무를 촥 그려왔는데요. 지금 저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간을 할 수 없어 폭이 안 나와서 안 했는데요.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여기 인문대 와서는 저는 무식한 공돌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문학적 소양이 낮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나이가 먹어서 제가 민감했지 그때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5.18이거든요. 학교 안 가고 좋았습니다. 그냥 어른들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설계를 하려고 김남주 시인의 시를 읽다가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죽을 것처럼 글을 써낼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정말 아니 책을 불편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이 너무나 어둡다고 하는 지금 저기도 조국은 하나 다 붙어있죠? 위에 그 학살의 시가 써져 있어요. 파천 학살의 시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바깥에요. 김남주 정문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바닥에 학살의 시가 학살의 시 쓰지 마라. 너무 도배하는 과잉 아니냐. 근데 제 입장에서 이걸 반대로 한번 그 김남주 선생님 이 안 몇 개 그림에 가요. 소위 그 김남주 시에 쓴 몇 개 안 되는 서정 시가 쓰여져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은이라는 시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어보면 항구로 나무를 심을 줄 안다라고 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제가 나무 하나를 심은 겁니다. 뭔가 내가 이게 지금 너무 어둡지만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한 건데 그 나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희망적으로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어디서 있는 나무냐면요. 승효상이라고 건축가 아시죠? 우리나라 현재 대표 건축가입니다. 그분이 지은 수졸땅이라고 하는 유홍준 씨의 집. 예, 이렇게 집이 지어졌는데 물론 나타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승희 선생님을 보고 베낀 거죠. 이렇게 베꼈는데 자랑스럽게 말해서 그럴 텐데요. 자코메티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 조각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거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세뮤얼 베켓트라는 극작가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의 배경으로 있는 자코미티가 디자인한 나무입니다. 제가 지금 그 그림이 가서 보시면요. 이 자리 있죠? 벽에 시간이 갈수록 부식이 되도록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저는 지금 문학적 소양이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고도는 사람 이름이다. 하나. 한 번도 기다리고 오지 않는. 그래서 그 고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메시아 혹은 내가 꿈꾸는 것. 뭔가 현재 달성하지 못한 갈망.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이런 복잡한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 그 나무를 입체적으로 못 만들게 돼서 나무를 그리긴 그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무를 꿈과 희망을 주는 나무를 제가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저랑 파트너인 윤기 박사와 수많은 얘기를 하죠.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야 고도를 기다리며 하자. 근데 희망적인 나무를 심는 것보다 복잡하긴 한 얘기도 중의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설계하고 엊그저께 저 이 집을 봐서 지금 평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또 페이스북에 쓰기는 와서 수고했다 라는 말도 들었는데 간혹 몇 분이 저한테 첫 개막한 날 저한테 악수를 하며 축한다고 저한테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축한다. 이제 그분은 제가 설계한 건 알고 잘했구나까지 포함된 말이어서 제가 그 말 갖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페이스북에 뭐라 쓰냐면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다. 근데 사실은 이는 나의 몫이고 팔은 김양현 학장의 몫이다. 아무 듣다 보니까 팔이 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좋다고 하시는데 뭐가 좋냐 했더니 전부 다 와서 천장 노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1955년에 누구 알지도 모를 목수가 만드신 거잖아요. 이 천장 공사가 천장을 뜯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이 전체를 비계를 깔고 올라가서 다 닦아내고 콩기름 바르고 난리 핀 거예요. 이제 별것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든 거예요, 지금. 아, 나는 디자인 이걸 다 했는데, 네가 하는 저걸 보고 다 좋다고 지금, 확 좋았다고 하는. 살려낸 안목이 있어서. 저희 동네에서는 일상적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건축계에서는 그냥 우리 요새 분위기에서, 시대 흐름이 그래요. 보편적으로. 5년 지나면 구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건축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기억과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 다만 저는 그 상황에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 방 안에서 기억을 의미를 부여하라고 수많은 장치를 제가 동원했다는 설명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셨죠. 다만 한 것은 과잉에서는 곤란하다. 어떤 과잉은 아니다. 전제하에. 근데 그러면 그 기억과 의미를 어느 수준에 정할까? 이 정도가 하나 문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